자, 그리고 또 하나. 전 이거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. 상단바를 따라다니게.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다가 저는 비지 레드 500 같은 거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죠? 얘가 따라다니게 하려면은 이거를 픽스드로 하시면 됩니다. 픽스드로 하시면은 얘가 따라다녀요. 따라다니는 Z 인덱스가 높아야 되죠? 그러면 Z 인덱스 높은 거는 시트 시트. 제트 인덱스 한 이건 좀 많이 줘야 되니까 Z50을 주겠습니다. Z50. Z50 주고 그 다음에 인셋 0 하면은 이게 탑 0, 레프트 0, 라이트 0, 버텀 0 됩니다.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왜 밑에 버텀 0까지 안 되는지 아시겠죠? 여기 높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인셋 0준 다음에 높이 주면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따라맞은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? 이거 색깔만 비지 화이트로 바꾸시면 되겠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보더를 한번 주겠습니다. 보더 버텀 같은 게 있나? 버텀이 없네요. B, 아, BOR, BR. 보더 버텀. 응? 보더 B 있어요. 보더 B 이거? 버텀. 나쁘지 않네요. 근데 여러분 이제 얘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? 그러니까 얘가 유령이니까 요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갔죠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다가 div.htstep 해서 보이시죠? 이렇게? 이런 식으로. 됐습니다. 뭔가 이상하긴 한데, 왜 여기가 딱안 맞는 걸까? 상단에 뭔가 있네요. 아무튼, 네. 뭐 할까요, 그거는?